먼저 오늘의 주인공 달래를 손질해 주는데요. 동그란 알뿌리 부분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준 뒤 뿌리 시작 부분에 동그랗게 뭉쳐있는 흙을 떼어주세요. 손질한 달래는 찬물에 2분 정도 담가 달래 주변에 묻어있는 흙을 불려준 뒤 손에 힘을 풀고 살살 문질러가며 찰박찰박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줍니다. 서너 번 정도 물을 갈아가며 깨끗하게 헹궈준 뒤 묶여있는 고무줄을 제거하여 다시 한번 헹궈주고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물기를 뺀 달래를 썰어줄 건데요. 알뿌리가 큰 것은 알싸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칼등으로 살살 두드려준 뒤 1.5cm 길이로 썰어줍니다. 홍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하여 잘게 썰어주세요. 마늘은 곱게 다져줍니다. 양조간장 3스푼, 국간장 2스푼 반, 물 3스푼을 넣고 매실액 2스푼, 설탕 반스푼, 고춧가루 1스푼을 넣은 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썰어놓은 달래, 홍청양고추,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은 뒤 양념장과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줍니다. 모든 재료와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참기름 1스푼과 통깨 1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서 마무리해 주세요. 오늘은 따뜻한 봄내음 가득 머금어 입맛 확실하게 사로잡는 달래장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